1917년 11월 14일 선산군 상모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가족이 많아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집안에서 마흔도 훌쩍 넘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백남이 여사는 뱃속에 아이를 지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박정희는 태어났다. 생가 입구로 들어서자 펜스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한시도 농부의 아들임을 잊은 적이 없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스스로 농민의 아들이라 했던 그는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부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입니다. 지금 위쪽에 뒤편에 보이시는 곳은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역군상입니다. 새마을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새마을 당시의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한 곳입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근면 자조 협동의 기지 아래 새마을을 가꾸는 극사실적인 상징물로 반만 년 역사에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한 위대한 대혁신 운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공감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삼아 화합 단결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의 작품입니다. 2010년 11월 14일에 설치가 되었고요. 작가는 송종환님입니다. 네, 여기 뒤편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생가 뒤쪽이고요. 산은 금오산 줄기예요. 정확한 이름은 금오산 줄기의 효자봉이라는 곳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금오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셨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5m짜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시면 그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에 준공한 높이 5m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금방이라도 쩌렁쩌렁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높이는 5m고요. 진입로는 150m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역동적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한 동상이고요. 5000년 가난의 굴레에서 부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 동상과 동상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편과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18개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타이 차림의 친서민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에는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하신 말씀이신 유시가 들려져 있습니다. 요 동상 뒤편에 보시면 제일 왼쪽 편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구호랑 새마을 노래가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는 새마을 운동이 퍼져나간 전 세계 지도가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연표가 같이 있고요. 제일 왼편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여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시 님이 고이 잠든 곳에라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보릿고개 체험장이라는 곳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해결하시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릿고개 당시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뼈저린 가난을 몸소 체험하고 자랐다. 5000년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는 매년 봄이 되면 가난한 국민들은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나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24시간 이 스승인 가난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다. 조국 근대화의 횃불을 높이든 것도 바로 이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다.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입니다. 2013년 1월에 개관한 곳이고요. 안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유품 업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곳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뒤뜰에서 소탈하게 걸어가시는 사진하고 뒤쪽에 보시는 지도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이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신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셔서 직접 헬기를 타시고 상공에서 내려다보시는 사진이 함께 있고요. 중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직접 스케치한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경인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건설된 연도하고 요 지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파독 간호사 광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독일에 찾아가셔서 당시 서독의 총리인 리비케 총리를 만나서 광장에서 사진 찍은 거를 김예순 작가님께서 직접 그림으로 그리셔서 기증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셔서 엄청 고생하시고 외화를 벌어들이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보탬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저희한테 기증한 것입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향기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유품과 업적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그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집을 원석연 화가가 그려서 기증한 것입니다. 굉장히 낮고 초라한 집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난했던 집에서 살았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굉장히 힘쓰신 초석이 되었던 집이었고 그 그림을 전시한 것입니다. 네, 이곳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상모동은 뒤쪽이 금오산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진은 금오산 멀리서 본 사진이고요. 여기는 금오산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멀리서 경부고속도로나 인동 쪽에서 보시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해하고 저도 어릴 적에 금오산에 세 번 등산하면 시집 잘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금오산에 유명한 게 양길재 선생님께서 직접 이 금오산에 오셔가지고 응거하셨던 곳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정기를 받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 상모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구미초등학교 졸업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졸업대장이 제일 왼쪽 편에 박, 정자, 희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다니실 때 찍으신 사진들입니다. 구미 보통학교 졸업하시고 거기에서는 최초로 사범학교에 들어가셨고요. 위쪽의 사진은 사범학교 5학년 때 사진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졸업하시고 37년에서 40년까지 문경 보통학교에서 교사생활 횟수로 4년 정도 하셨어요.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위쪽은 선생님들이시고요. 아래쪽은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국내의 기빈들에게 받으신 축전과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선물은 네, 공화당을 대표하면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앞쪽에서 소를 몰고 가시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의미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 우선인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농업 위주로 표현했고요. 뒤쪽에는 그와 더불어서 보시면 비료, 시멘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자금 이런 것들이 보여 있는데요. 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 이런 것도 이런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개발하시려고 함께 실어 가신다는 의미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유경수 여사님 눈물 지으신 사진이 있는데요. 그때 63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가 가난하여 차관을 하고 싶어도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서 마지막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서독에 돈을 빌리면서 광부 간호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63년에 보내고 그 다음에인 64년에 직접 소독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광부 간호사들을 강당에 다 모아놓으시고 얘기를 하실 때 말을 못 이으시고 눈물 짓기부터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님 눈물 지으시는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으세요. 지금 우리는 비록 이렇게 팔려오다시피 했지만 우리 미래의 자손들의 터전이라도 만들자며 너무 고생한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말씀을
장면을 잊지 못하시고 눈물 지었던 그때 장면을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 눈물 지으시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유경수 여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도 찾아가지 못하시는 새마을이라던가 군장병, 그 다음에 소록도 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위로해 주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기획 전시실입니다. 오른편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친필 휴호가 전시되어 있고요. 왼편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박정희 대통령 모자이크 벽이라고 해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서 모자이크 벽을 만든 것이고요. 네, 이곳은 대통령의 발자취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많은 업적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구미가 IT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이런 IT하고 결합해서 소개해놓은 장소입니다. 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이 나오고요. 어린 친구들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적을 터치하는 가운데 계속 새마을 운동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모두 오셔서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체험을 많이 해갈 수 있는 터치 스크린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뭐 과학에도 많이 힘쓰셨지만 이렇게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시고 문화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신 업적을 IT하고 결합해서 소개해 놓은 곳이고요. 실제로 여기 옆쪽에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시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업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상세보기 들어가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직접 체험하면서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 도움영상관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360도 전체에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영상은 12분 상영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360도 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워서 보시거나 서서 보시거나 다 괜찮으세요. 잘 정비된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감동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여사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대통령께서 통일벼 수확하는 장소에서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대통령 생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대통령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남기기라고 해서 이거를 터치하시면 이제 생가 마당에서 찍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확인하셔서 메일로 네, 전송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이 건물은 대통령께서 1970년대에 접견실로 짓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갑자기 서가하시는 바람에 임시 분향소로 쓰이다가 지금은 추모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가는 안채, 아래채 모두가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6.25 때 안채 자리에 폭격이 떨어지면서 안채 초가는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님 큰형님이신 박동희 씨께서 내려오셔서 가건물 지으셔서 거주를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생가 내려오시면 사무실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지금 있는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현재는 큰형님 가족분들께서 구미 씨에 기부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생가 모습이고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는 마루가 여기 안채 마루인데 저기 마루에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막걸리에 된장에 고추를 찍어 드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아래채 초가집의 모습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는 정식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전에 이사장을 맡고 난 이후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장족하죠. 박재홍 의원이 이 집을 장손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하기가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경북 문화재 86호로 지정이 되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익으로서의 명실공히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부이사장에 박재홍 의원 장족화되는 분이 맡고 해서 이사들 10여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가의 현 유지관리 또 여러가지 보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또 생가 보존회를 알리는 그런 입장이고 또 11월 14일 날 탄신회하고 추모제는 매년 우리가 제사도 모시고 또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 생가보존회 이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걸 계속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젖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추모관 안에 와서 통곡을 하고 뭐 이렇게 국화꽃을 가온다든지 해서 그 앞에 참배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울고 가요. 지금 동상에도 그렇고 또 여 추모관에도 그렇고 오면은 두 분이 다 아주 참 비명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5000년 동안에 참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가난하고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외부의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 시켜놓는 모든 기초를 닦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기념물 표시 비석 옆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이곳을 찾는 분들을 반겨주는 듯하다. 대통령께서는 이 방에서 1917년 11월 14일 5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대통령님을 여기서 출산하신 이유는 같은 해에 큰 누님께서 안채에서 먼저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 풍습에는 한 지붕 아래 한 아이만 낳는다는 풍습이 있어서 어머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채에서 대통령님을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막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큰형님과의 나이 차이가 22살이나 났다고 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옷장이나 다듬이 같은 어머니의 물건들은 안채에 있던 물건들인데요. 6.25 때 안채가 폭격을 맞아서 전소되면서 그 물건들을 사랑채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방은 대통령께서 20년 동안 대구 사범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공부하시고 생활하셨던 방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직접 사용하셨던 책상, 호롱불, 실각 남아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호롱불은 대통령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밤에도 책을 읽기 위해서 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어머님 백남희 여사와 대구 사범학교 다니던 당시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나무는 대통령께서 13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심은 감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원가지가 소시되어 있는데요. 6.25 때 폭격을 맞아서 불에 타고 없어지고 엿가지만 뻗어나와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매해 한 40개 정도 열리고 있고요. 이 나무를 대통령께서 생전에 굉장히 아끼셔서 생가 내려오실 때마다 특별히 관리를 부탁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나무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우물은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사용하셨던 우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뚜껑이나 펌프가 없었고요. 두레박 넣어서 물을 길러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큰형님 가족분들께서 안채에 거주하실 때 대통령께서 사용하시기 편하시라고 여기 뒤에 있는 펌프를 설치해 주셨고요. 앞에 있는 거는 구미시에서 체험용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도 마중물 넣으시면 물은 올라오고 있습니다.